새해를 맞아 강원도에 나아갈 길을 미리 짚어보는 신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강원 경제는 어떨지 전망을 짚어봅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요리조리 상품을 둘러보지만 쉽사리 물건을 집어올리지 못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 전보다 채소값은 10% 넘게, 고기값은 5%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쇼크인데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 그래요. 집는 것마다 다 그래요. 하지만 올해는 형편이 좀 나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강원도의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둔화되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계산입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0%대로 떨어졌던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도 올해는 다시 1%대를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0.9%에서 2024년 1.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관광산업은 개선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이 예상됩니다. 강원 경제 회복의 디딤돌은 관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중국 단체 관광객의 그런 목적 확대를 통해서 해외 관광 수요도 저희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세수 감소세는 여전한 불안 요소입니다. 재정 수입 부진은 지출 축소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